네, 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4조 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총 3조 9,700억 원의 인수 주문을 받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KT가 그 전날 세운 역대 최대 주문 수요를 하루 만에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앞서 KT는 4일에 2조 8천억 원 규모의 주문을 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뭉칫돈이 몰리면서 포스코는 민평금리 대비 최대 63bp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목표 발행 금액 2배 규모인 7천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올해 첫 수요 예측을 진행한 KT와 이마트가 연초 효과에 힘입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또 포스코도 역대 최대 주문 수요를 보이면서 우량 등급의 회사채 수요가 회복된 것으로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종근당의 천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자체 생산으로 전환한 종근당을 방문해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감기약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약 원료 공급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감기약 수요에 대한 우려가 일자 지난달 1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약가를 올려주는 대신 일정량을 의무 생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종근당도 감기약을 생산하진 않았지만 식약처의 감기약 증산 요청에 따라 지난달부터 위탁 생산하던 감기약을 자체 생산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종근당은 지난달 23일에 허가를 받게 되면서 연말 휴일까지 생산에 돌입해 일주일여 만에 천만 정 이상을 생산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종근당은 자체 생산 1억 정과 위탁 생산 2,700만여 정을 올해 중으로 공급한다라는 목표도 세웠는데요. 시장에서도 역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두 달 새 KT의 주식 94만 주 이상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9.99%,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직전 보고서 제출일인 12월 6일 기준으로 0.36%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최근 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를 차기 CEO로 단독 후보로 선출하자 국민연금공단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연금은 오는 3월 KT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KT에 미치는 주가 영향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네이버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에 발생한 네이버페이의 주문 결제 오류는 40여 분간 지속되다 오후 4시 52분쯤에 복구됐습니다. 사용자들은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에서 주문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 등 외부 서비스에서도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잇따랐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던 중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네이버페이의 서비스에서만 발생한 오류라며 오류 발생 인지 직후 바로 조치를 시작했고 이용자 피해 관련 조치 기준에도 부합하는지 내부적으로 파악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오류 발생으로 서비스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